파이낸셜 타임스는 3일 홍해상에서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카니오 한 척과 상선 여러 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또한 이날 군함 한 척 등 자국 해군이 피격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미 해군은 당시 5시간가량 공격받았고 드론 최소한 대를 격추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영국 왕립해군도 예멘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바브 엘 만데브 해역 근처에서 드론 공격과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상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과 관련 없는 선박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공격받은 상선 한 척은 크게 손상돼 침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한 척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80차례 이상 공격받았지만 보복 공습은 채 10번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한 뒤 10월 20일부터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미사일, 드론 공격을 남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전력을 무시하며 해상의 선박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푸틴은 홍해를 넘어 인도양까지 미사일 공격 범위를 넓혔죠. 미국이 적극 대응에 나선다면 보복 공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공격은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등 무장 단체들의 뒷배 역할을 하는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언인데요. 이는 중동 지역에 확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후티가 미 군함을 공격한 것이 맞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미 군함 피격 사건으로 예멘 내전에 대한 직접 개입을 꺼렸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홍해와 걸프 해역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해석했죠. 미국은 자국민을 중시하는 나라.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위협에 처했을 경우 반드시 구해내거나 되갚아줬습니다. 미국인을 건드리면 나라 전체가 나선 셈이죠. 이 오랜 기조는 미군을 전장에서 최강 군대로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미국은 과연 어떤 강력한 보복에 나설까요?